수업 몇 시 끝나지? 8시 끝나지. 8시면 4학년 언제까지 오냐? 9시까지. 9시까지? 9시까지 아니야? 18시까지 야,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오세요. 어려운데요? 근데 뭔가 수업이 되게 질이 좋은 것 같아. 뭐 평소에 안 좋았다 이거야? 그런가? 오늘 더 좀 더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화는 메인테인 뭐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특정한 어떤 키, 신사, 주용한 믿음을. 그렇죠. 된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아니라고 이 새끼 여기 동사니까 얘는 주격이네요. 자, 어떤 믿음? 센트럴리, 중심적으로 중요한 그 문화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모양이니까 내신 내긴 되게 좋아하죠 선생님들이. 네. 원래 이 upon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었다? 저 뒤에 있었다. 그렇죠? 네. 자, 모든 이거 세컨더리 뭐야 진짜 모든 부차적인 믿음들이 predicted 뭐 되어지는 예측되어지는 그 위에. 근데 뭐 답지에는 그렇게 나오죠? be predicted upon 하면은 뭣뭣을 기반으로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뭣뭣을 근거로 하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부차적인 믿음들이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뭐가 있다고? 어떠한 주요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믿음들이 cannot be easily 당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 내용상 중요하겠죠. 자, give up의 PP니까 시작. 포기되어질 수는 없다. Because 왜냐하면은 요 안은 별표입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네, 대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예습을 잘 해놨나 보네요. 만약에 걔네들이 그렇다면 뭐 한다면 요거죠. 요거의 대동사죠. 의미가 뭐였습니까? 쉽게 뭐 된다면 시작. 포기되어진다면. 알았지? 시험 문제는 아 슬래 뭐 슬래가 나오고 두 슬래가 나오겠지, 그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쉽게 포기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full 뭐 하게 된다. 좀 예쁘게 해석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나 망한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한 것이 시작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뭐 하게 된다. 룰 하게 된다. 룰이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 지배하다라는 단어죠. 규칙이라고 하는 새끼 있을까봐 겁나네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하나가 없어지면은 포기되어지면은 당연히 뭐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거가 뭐하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이런 걸 원하는 사람 무슨 주의? 진보주의.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거 그대로 지키려는 거 무슨 주의? 보수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보수야 진보야? 진보. 아, 진보입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모럴러티, 뭐라는 거 도덕성하고 비헤이버 시자 행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두가 be based on 위에는 뭘로 썼었죠? be based on이 be predicted upon으로 썼습니다. 알았죠? 자,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정을. 자, 됐. 요거는 확실해지네요. 뒤에 완벽이겠죠? 본격되십니다. 뭐라는 가정이냐면은, 모든 개인은 sacred. 무슨 뜻이야? 신성하냐? 여기서 신성하니, 선생님 좀, 이걸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원래 보통 신성하냐면 무슨 뜻이냐? 하느님? 되게 귀하고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아, 맞네. 알았어요? 아, 왜냐면 종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 맞아요. 맞습니까? 네.
자, 3번 문장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위치 보시고. 이러한 믿음이 was present.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선생님이. 뭐 했었다? present. 뭐다, 얘들아? 존재하는이죠, 그죠? 예. present의 반대말 단어가 뭐죠? absent죠. 여기 나오죠. 아, 초기에, 이 단어가 초기의란 단어래요. absent. 밑에 나옵니다. 자, 초기의 형태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대. 어디 사이에? 고대, 이집트 사이에. 됐습니까? 옛날에요. 그쵸? 아, 그리고 뭐 한다? 시작. 제공하고 있다. 어떤 이러한 문명에. 근데 이거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이게? 이거 뭐 다 종교와 관련된 거죠. 그죠? 유대교나 뭐 크리스천교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이거에 어떤 초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종교와 관련된 단어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알았지? 그러니까 제1의 믿음이 뭐였겠니? 예를 들어서 얘네는 무슨 믿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네. 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알았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근데 이러한 개념이 뭐가 생겨? 빨리 뭐가 있어?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알았지? 네. 도전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행동이나 목표, 서양의 개인에 있었던 그 행동이나 목표는 뭐였죠? 요런 개념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은 뭐 신성하다는 개념, 그 개념이 있었지. 그걸 갖다가 뭐 하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발리디에이트라는 얘기는 뭔가를 타당함을 입증하다. 다시 말하고 타당함을 입증하다. 그럼 인이부터 쓰니까 시작. 원모시 부당함을 입증하다. 잘못됨을 입증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아,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아, 진짜로요? 어? 현준아, 이해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어떤 지배 뭐를? 이라키 뭡니까? 어떤 위계질서? 뭐라 나오냐? 위계라나? 예? 예? 지배 위계라 나와요? 예. 이거를 갖다가 뭐 할 것이다? 파괴한다 이런 얘기야. 네. 옛날에 봉건 사이에 최고 꼭대기 있었던 애들이 누구야? 뭐 왕족, 그다음에 뭐 성직자 뭐 이런 식이었잖아. 네. 이런 모양이잖아요. 네. 그쵸? 어? 네. 여기에 뭐가 있었어?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야? 뭐야 임마? 성경책이야. 비블. 알았어? 바이블. 비블 씨바. 얘네가 이제 전파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너는 뒤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시킬 거 아니야? 그냥 애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중에 누가? 좀 똑똑한 새끼가? 구시 아저씨 알아요? 구시 아저씨 몰라요? 구텐베르그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뭘 만들어? 성경. 그거 네? 인쇄술을 발명한다. 프린트를. 그래서 뭐 합니까? 성경책 하나를 갖다가 존나게 복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읽어? 일반 사람들이 다 읽게 되겠지. 알고 봤더니 씨바 얘네가 얘기했던 게 다 뭐였어? 불화였어.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 하겠니? 믿음이 뭐 하면 신사? 잘못됨을 입증하려고 하겠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야? 루터의 씨바 그 반박문. 야, 나 이거 내가 왜 외우긴? 나 중학교 때 배웠는데. 종교전쟁까지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지배의 위계는 바로 뭐였습니까? 어떤 사회적 문맥이 됐습니다. 어떤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질서를 갖다가 파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봐봐. 자, 서양 법에, 그죠? 예, 이건 뭐 즉정도로 하자. 공식화된 어떤 신화, 또 뭐? 성문화된 뭐가 있습니까? 도덕성. 그치? 완전 막 이미 굳혀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아는 그냥 법들 얘기하는 거 알았어요? 이런 것들.
사용법들인데 이것에 바디라고 얘기하네요. 이거 요렇게가 동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 있어봐. 내가 뭐 잘못했나 보네요. 아, 맞습니다. 체계라고 나옵니까? 선생님도 근간이라고 나와요. 체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해석 방법에는. 맞지? 중심적 가정이 됐던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서양법이나 공식화된 신화 아니면 성문화된 도덕성 이런 거에 근간이 됐던 이것의 존재 속에서 정답이 아니래. 알았죠? 이것이 뭐함 속에서? 없음 속에서. 그럼 누군가가 뭐 했단 얘기야? 누군가가 도전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됐죠? 아, 선생님 저 완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동격이 아니네요. 뭐가 주어? 이렇게 끊어야죠. 야, 한번 읽고 했어야 되는데.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알았죠? 네. 다시 이러한 중심적 어떤 가정의 그러한 부재 속에서 서양법의 근간이 됐던 것이 뭐 됐다? 시작. 이라드가 원래 심식하다는데 여기서는 뭐 된다는 얘기야? 약화되고요. falls 뭐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도전해서. 'There is no individual right, no individual value.' 어떤 개인적인 뭐도 없고 권리도 없고 개인적인 뭐, 즉 뭐도 없습니까? 예,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사회 그리고 심리학적 구조의 뭐가 예 근본이 그죠? 예, 토대가 예, 이거 뭐라고 해석하래요? 예, 소실되다, 붕괴되다라는 단어를 다 바꿔 쓴 거야. 이렇게 이런 단어를 알았죠? 원래 디살브가 용해되다란 뜻이죠?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자 보자. 자 뭐하고 시작? 2차 세계대전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냉전시대 알아요? 냉전시대가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야? 그렇죠? 지금 비슷하죠? 얘네가 war, fought, 싸움이 되어졌다라고 하네. Largely라면 주로 되게 제가 하기에 그러한 도전을 뭔지 알겠어? 얘네가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소련이 갖고 있었던 무슨 주의? 공산주의. 그게 걔네의 중심이 됐던 어떤 그거 아니야? 그지? 미국은 무슨 주의? 민주주의. 그지? 그래서 걔네끼리 막 자기네 이 중심이 되는 뭐를? 믿음을, 사상을. 알았죠? 아이, 붕괴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건 순서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볼 때. 그래, 순서. 잘 보세요. 알았죠? 다시 잘 뭘 보라고? 그래? 순서. 그리고 선생님, 이 단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알죠? 있음, 없음. 다시 보라고? 있는 거 출석한 있는이란 단어가 present고, 없는이란 단어가 absent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좀만 더 가라 했죠? 부족이란 단어가 뭐고? 렉이고요. 그래서 많은 건 뭐라 한다 했죠? 어번던스라고 했습니다. 어번던스. 알았어? 선생님 요 단어 좀 좋아하죠. 근데 이제 형용사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랑 이제 똑같은 형용사가 이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그지스턴트라는 단어가 있겠죠. 존재하는 이란 단어가 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가면 이제 이 단어가 있는 거지. scarce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랑 같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scarcity라는 단어. 얘가 무슨 성? 희소성이라고 하죠. 희소성. 알겠습니까? 선생님 다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예? 아 진짜 뭐 거짓말 아니라 10년 전에도 맨날 이랬어. 내 강의할 때 맨날 똑같은 단어가 나와 그냥. 오케이?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잘 머릿속에 정리 좀 하십시오. 예? 나 잘 한 건가 모르겠다. 그래 제목이 뭐라고 나왔다고? 부차적인
신념들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 핵심 신념이야. 문화적 핵심 신념이 무너지면은 다른 것도 무너진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보세요. 뭐래요? 시작. 다른 사람보다 안 나왔냐, 니네 거기에? 스스로가 더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풍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카스틱. 세타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읽었다고 해도? 세타야? 사카스틱도 풍자, 풍자. 어, 뭐? 난 모르는 단어야. 오, 야, 대단한데? 야, 씨.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풍자의 가장 좋아하는, 자, 타겟, 뭐는? 대상들은, 예, 네, 도스 후시저 오마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상상하는 사람들. 걔네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이야. 그지? 주위에 있습니까? 배현진? 네. 어, 아,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네. 어. 근데 그게 팩트 아닐까요?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지 않았을까? 뭐라고? 보단 아니에요. 아, 여기 있네, 대표적인 애가. 어떤 기간에는,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끊으시고. 그것은, 그것이, 이거 뭐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얘는 그냥 지시되면서 앞문장 내용을 받는 거야. 자, 그렇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누가 있었냐면은 뭘 의미한데 스스로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성직자. 뭐라고 나와? 독선적인. 네, 독선적인. 선적인. 독선적인가? 선. 지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뭐 말 다 필요 없이. 스스로 누가 인정도 안 했는데 씨발 스스로라 하잖아. 슬타고 옳다고 하고 따지는 새끼들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가 항상 문제죠. 그래서 아 처음 들어봐요 성직 이 단어를요? 진짜 신기한 단어. 그래요? 뭐 되게 많이 나온 단어인데요. 클러지. 현진아 너가 모르면 어떡해. 자 이거 퀴즈. 뭘로 바꾼다? 시작. 엔드. 이거 데이로 바꿔야 돼요. 야,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거 학교 쌤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직질한 단어가 요 단어가요 지금 뭘로 쓰인 거야? 복수형으로 쓰인 거야. 예, 이게 군집명사 집단명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그래서 S다. 예, people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 저희 학교는 지문 분석도 안 해줘요. 어? 이거 나왔지 않나? 바로 넘어가. 자, 쇼어프는 뭐하다? 보스트 뭐하다? 뽐내다. 자랑하는 거죠. 걔네들의 예컨대 서포지드는 뭐 이른바 명사 앞에는 뭐 이른바? 이 정도로 해석하죠. 알았지? 이른바. 네. 가정되어지는 이른바. 알았어요? 네. 예컨대 뭐 이 정도로 되면 됩니다. 걔네들의 뭐를? 슈퍼리어러티 우수성이죠. 그지? 네. 누구보다? 레이티 성직자가 아닌 일반적인 신도를 갖다가 평신도라 하나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얘네가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야. 알았어? 네. 우월하다. 자, since the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 이후로. 이성의 시대. 아,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 이성의 시대가? 그거 아니야? 소크라테스 아시다 갖고 맨날 따졌던 거? 이성이요? 뭐 그때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요? 아닌가요? 그러겠죠. 소피스트? 하여튼 이때 이후로 얘는 뭐라고 해? 지성 집단? 뭐라고 나? 지성 집단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식계급. 지식계급이라 나옵니까? 일명 지식 계급이라는 것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Plays the same role.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맨날 뽐내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은 be drawn to 하면 뭐라고 해석해? 어디 어디에 이끌리다,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갖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theories, 그래서 뭐 해주는? 제공해주는 어떤 이론들, 뭐를? 인간의 어떤 일들입니다. affair 하면 어떤 인간의 인간사? 아, 인간사. 알았죠? 일들. 인간 일들에 여기서는 뭐 해결책 정도로 해석하자. 아. 자, 인간 사들의 해결책을 제공해준 어떤 이론들에 뭐 해줘? 이끌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리고 걔네들은 항상 이미지는 뭐예요? 상상해. 뭐를 대디어를? 그 이론적 지식은 훨씬 더 뭐하다고? 유치하다고. 뭐보다? 아니죠. 관용적이 왜 나옵니까? 예, 실용적인 지식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가. 여기서 이제 뭐 이거 칠판, 어? 칠판 이거 여기다 다는 뭐가 있어? 목공수가 있겠지. 어, 그 다음에 뭐야? 그걸 갖다가 이론을 만들 수 있는 뭐 똑똑한 대학 나온 뭐가 있겠어? 건설 디자이너가 있겠지. 네. 그지? 그니까 누구를 무시한다고 지금? 목공수를 무시하는 거야. 얘네가 실용적인 거잖아. 그지? 실용적인 거잖아. 그리고 너네 그거 알고 있어? 네. 슈퍼리어의 반대말이 뭐니? 인페리어. 좋습니다. 인페리어 2인데 특이한 거, 요 2가 뭐뭐 보다라고 해석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얘네 뭐뭐 보다 하면 뭐 쓰냐 빨리? 댄스죠, 댄. 알았지? 2가 뭐뭐 보다라고 쓰일 때가 뭐뭐 있냐면은 따라해봐. 슈퍼리어 2, 인퍼리어 2, 프라이어 2. 프라이어 2가 뭐야? 뭐뭐 보다 앞선이야. 알았지? 네. 알았어? 잘 보면 뭘로 끝나 지금? R로 끝나는 거지? IR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어? 얘 다 이거 몰라요? prefer A to B죠? 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시작.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할 때 den을 안 쓰고 to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 to 했다가 den을 쓰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풍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는 그 이유는 오비어스마다 분명하다. 만약에 이론이 세상을 뭐 한다면, 를 떠나네, 지배한다면, 그럼 누가? 이론가들이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 슈드가요, 당연히 원만하다라고 해석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원리와 이론들로 이루어졌잖아. 그지? 네. 어. 그러니까 누가 짱이라는 얘기야. 그 이론을 잘한 이론가들이 짱이라고 우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새끼보다 좀 더 많이 알아. 내가 이 새끼보다 내가 원리 좀 잘 알아. 내가 이 새끼보다 수학을 더 잘 풀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더, 이 새끼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필요해요. 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머리 되게 좋은데 망했잖아요. 어, 그 반대인가요? 자. 주식을 씨바 가슴으로 하는 거야. 자, 보자. 누가 이론으로 하래, 씨바. 가슴으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알았어? 이론으로 하면 안 돼요. 맨날 이 차트 연구하면 씨바야. 생각해봐라, 차트. 어, 딱 됐다. 그럼 내가 여기서 사는 순간 당연히 뭐 되겠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씨바 이즈랄로 가요. 자, 여기 다 내려왔겠다. 이제 사야지 하면 여기. 예. 바닥 밑에 지옥 있고, 지옥 밑에 뭐 있고, 마그나, 씨바, 핵. 뚫어가지고 막 내려갑니다,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게 톨스토이 이 사람,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람 책, 이 사람 글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 네, 유명한 철학가죠.
너무 이 사람 사상에 빠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자, 톨스토이가 프릿. 야, 프릿이 마라다라는 뜻이 있어. 알았어? 다시 말하고, 마라다. 자,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아, 씨발, 이상한 말을 했어. 뭐야, 이렇게 길어. 가주어, 진주어,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자, 누가 시작? 배운 사람이 생각하는 것,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럴만하다. 알았죠? 동의할 만하냐? 다시 말하고, 동의할 만하다. 그들의 계층이, 계급이죠? 그들의 계층이랄까요? 계층이 뭐가 된다고? 기반이 된다고? 어떤 움직임에, 뭐에, 모든 인간의 움직임에 기반이 된다고. 아까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네.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대요. 알았죠? 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야? 그리고 요 대시 1번, 이 씨발 이렇게 말을 길게 했어. 짜증나는 새끼네. 자, 보자.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뭐라고?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뒤에 A to B가 나올 거예요. A를 어디까지, B까지 뭐하다? 추적하다. 그지? 역사들인데, 추적하는 역사야. 원인을. 뭐에 시작? 사건에. 근데 누구의? 누구의 시작? 누구의? 남자. 아, 아이디어의 어떤 사람들. 알았죠? 어떤 사람들까지 그 원인을 갖다가 추적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요 투잖아. 뭐뭐까지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추적이 되지만 전혀 아닌 어디까지는? 상인이나 누구? 구두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까지는 전혀 아닌. 알았지? 그러한 사건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네. 좀 그렇네요. 쇼메이커?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은, 이 대시 잘못됐네요, 선생님이. 전혀 상관없는 대시였네요. 그것이라 해석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고. 그것은. 단지 이유가 왜 그렇다? 상인하고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do not write histories. 역사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야, 니네가 해, 나 안 해. 자. 인사이트도 제가 알아오는. 이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난 알아요. 숙제를 했다. 네. 니네가 해, 없어. 다음 시간에 와서 한 명 시켜서 나와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대충 감이 오지 않아? 네. 무슨 감? 톨스토이는. 톨스토이 빼고, 씨발, 해봐. 무슨 감? 네? 무슨 감이 와?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실천적인 거 말고 이론적인. 이론적인 사람들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야. 배운 사람들은 역사가 있더라도, 응? 그 역사가 왜 만들어졌다는 거야? 생각? 실천적인 거. 실천적인 게 아닌 거 아니야? 배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란 얘기지. 배운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지. 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얘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 느낌입니다. 자, 워들리. 워들리가 뭐야? 세속적인. 네, 세상적인 거야. 세상적인. 알았죠? 세속적인.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것. 세상의라 하면 돼요. 세상의 성공. 단지. 자, 얘가 답이래요. 자, 시작.
practical, 실용. 실용적인 아, 답지에는 좀 예쁘게 해석해 주세요. 실용의 종 어? 실무의 실무의 종사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알았죠? 아까 얘기했던 뭐 목공수나 알았죠? 뭐 구두 만드는 사람이나 하여튼 뭐 이렇게 노가다 뛰는 사람들의 성공이 있어. 알았지? 이것은 그러므로 보여.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누구가 되겠니?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라 아까 누구 했던 어디 있어? 씨발 요거 배운 사람들이 돼야 돼. 알았어? 잘 연결해놔 이거. 알았지?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꼴이 이쁘게 보여, 안 이쁘게 보여? 안 이쁘게 보여. 그래, 그래서 뭐라고 나와? 시저 뭐라고? 뭐라고 나와? 지난번 쌤 얘기했죠. 저스트가 무슨 뜻이 있다고? 공정한이란 단어가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저스티스가 명사로 공정, 정의라는 의미가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인이 붙었으니까 시저 불공정함. 알았지? 정의롭지 못함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하기에? 치유되어지기에. 알았어요? 고쳐지기에. 자, 레미디 했을 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잡다라고 나오네요. 네, 바로잡기에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선생님, 요 단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알았지? 요 단어 발표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부. 어떤 사람들의 부 시작. 두, 하고, 실제로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부라는 것은 일종의 그냥 뭐처럼 보인다, 약간의 속임수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If는 아스 외우세요. 아, 뭣뭣은 아닐지라도. 뭐는 아닐지라도, 도둑은 아닐지라도. 알았지? 이 새끼가 무슨 속임수 써가지고 돈 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갑자기? 지금 몇 분이야? 32분 18초 그렇게 됐다고 이게? 네 좀만 끊어.